때야 뭘 하고 막 굴러다녀도 상관없는 상황인데 이제 몸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 아프기 시작하면은 회복도 늦고 피복 아우 저 며칠 전에 굉장히 이제 시원했잖아요. 막 비도 오고 약간 선선해져 그래서 거실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찬바닥에서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이게 방이 우셔서 어깨가 안 움직여가지고 이게 목도 안 움직이고 내가 이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렇게 마시고 오오 안 움직여. 그러니까 그걸 많이들 공감하셔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막 신경 쓰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강사님 과거 이야기 그동안의 노하우를 어떻게 쌓았는지 이야기 그새 다 나왔어요. 기억 안 되세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까지 아까 이제 군대 갔다 온 거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에어브러시도 없이 이제 작업을 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됐을 때 이제 처음으로 에어브러시를 장만했어요. 컴프레션 학교 있었으니까 아 컴프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안 쓰고 있고 딱 보니까 컴프레션 생겼어요 이게. 근데 에어브러시가 그때 이제 대만산이 이제 3만 원짜리 있었으니까 대만산? 예 대만에서 나왔던 그 제일 싼 게 있었어요. 그거를 사갖고 연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땡겼는데 확 나올 뿌려도 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즘 나오는 것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절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걸 하다가 이제 목포 쪽에 이제 모형점이 생겨갖고 이제 모형점 선생님한테 이제 그걸 몰래 들고 가서 이만한 큰 거 막 이만한 애를 버스 타고 몰래 끌고 들고 들어가고 학교에서 그걸 들고 나와서 몰라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지. 들고 나왔고 보여줬더니 딱 그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러니까 전 이제 나이가 비슷했고 이제 형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한 5살 많았나? 야 이거 이태리째야. 이태리째가 뭔데요? 최고급이야 이러면서 우와 이거 300만 원 줘야 한다. 진짜요? 그걸 들고 나왔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쓰는데 딱 당기니까 확 나니까 이제 너 이거 조절할지 안 해? 뭐 조절해야 돼요? 아 나보는 것 같아. 아 나도 그랬으니까 이따가 이제 봐라 이래서 이렇게 딱 돌리면 압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딱 돌리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애가 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치지 당연히. 안 치겠지 안 치겠지. 딱 한 대. 어 왜요? 가까이 가. 가까이 가. 더 가까이 가. 더 가까이 가. 아 이거 이러다 망치는 거 아니야? 뿌려봐. 이러면서. 오 되네. 이러면서. 자 에어브러시 하면서는 저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압력 조절.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맞는 그 분사량.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뿌릴 때 진짜 그 뭐지? 이따 소리 듣기는 되게 좋잖아요. 쏴! 그 소리가 되게 좋지, 듣기 좋잖아요. 근데 그게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뭐, 너무 웃겼던 건 뭐냐면 그때까지는 세게 뿌리면 나도 빨리 칠할 수 있겠구나. 아니, 아니, 아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막 뿌리는데 도료를 2만씩 갖고 있어도 벌써 떨어졌어? 그래서 람보르기니 타는 기분? 바닥에 막 기름 뿌리고 다니는 기분? 막 10원씩 던져 막 바닥에 딱 그런 거 똑같았으니까 그걸로 막 미친 듯이 뿌리다가 나중에 이제 방법 알아갖고 살살 뿌렸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도료를 절약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한 3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브러시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에어브러시를 한 넉 달 다섯 달인가 썼었거든요. 땡겨져요 애가. 아 안에 청소 안 하셨군요. 네, 청소를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아~ 그냥 보글보글 요구하면 몇 번 했지 닦는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물어볼 때도 없고 빼갖고 어떻게 청소는 다 했어요. 근데 앞에 노즐을 끼우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똑 부러져. 이런 젠장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3만 원 또 들였고 또 하나 또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에어브러시 하는 작업을 했고 그때는 부품이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만산으로 처음 쓰다가 나중에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리치펜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술 공부했던 선배들이 야 그 저기 리치펜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거 한 10몇만 원짜리 에어브러시 같대. 이걸 써야 좀 편할 거야 이러면서 대만산은 우리가 쓰고 있는 스타렉스랑 비슷해서 탁탁 걸리잖아요. 네. 부드럽게 뿌려졌어요. 네. 근데 대신 예전 에어브러시는 조절 나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앞 조절 나사. 네. 그래서 잘못 당기면 확 나오고 그래서 요 감을 익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뿌려보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처음에 이제 막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 왔다 가고 이러고 하다 보면 뭐 쉬는 날도 없고 이러니까 거의 한 2년 자금을 못 했어요. 진짜 막 만들고 싶어 미치겠는데 키트는 쌓여 있고 막 건담 애들 쌓여 있고 이러는데 조립할 시간도 없고 쉬는 날 집에도 그냥 뻗어갖고 그냥 아 하기 싫어 뭐 이러게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일에 이제 짬이 좀 쌓이다 보니까 네네. 땡땡이를 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모델링 작업 하셨습니까? 그 모형 작업 이제 막 닥치는 대로 막 이제 들어오면 외주 같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유통회사를 들어가서 네. 장사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프라모델을 만들었던 사람들, 모형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장사하겠다고 나왔고 다 망했고 없어져 버려. 왜냐면 그때가 IF 딱 끝난 후라서 아, 네. 모형점들이 정리되던 시기에요. 98년 그랬죠. 지금 99년 2000년 그때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장사 정말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팔고 있나 물건을. 그래서 그걸 보려고 일부러 들어와서 거의 한 1년 일해서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배운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프라모델을 하나 팔 때 예. 매장에서 딱 갖다 놓고 이제 프라모델을 누가 갖고 와서 쓱 빼잖아요. 근데 대부분 프라모델 하는 사람들은 이 키트는요 뭐가 어쩌고요 뭐가 어쩌고요 뭐 좀 설명을 다 해주려고 예. 우리 딴에는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해준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는 그게 어렵지 뭐 굉장히 이게 뭔 소리야 나 그냥 이거 사러 왔는데 그러니까 온 손님도 다 쫓아버리는 그게 되다 보니까 근데 저랑 이제 같은 고향이던 이제 대리님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은 이 프라모델에서 전혀 몰라. 네. 근데 물건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파는데 그때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인가 네. 어린이날 때 이제 막 요럴 때 아빠들이 이제 애들 이제 사주려고 그렇죠. 오잖아요. 예, 네, 오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의 뭐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뭐 간단히 뭐 MG나 뭐 이런 거 아, 네. 하는데 그 형님은 그냥 피지 같은 거 턱 내놓고 피지. 네. 아, 어린이날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애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 대박. 네. 딱 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아 그렇죠. 어린이날인데. 아, 특별한 그렇죠. 날인데. 어, 특별한 날이잖아. 크리스마스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그러니까 그 타이밍 같은 걸 잡으신 줄 아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팔 줄 아는 딱 그 안목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노하우가 딱 나온 거죠. 아 물건 저렇게 파는 거구나.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있다 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재고를 어떻게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주느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원론적인 거 쉽게 말해서 막 공부 같은 것도 막 영어를 공부한다고 그러면 뭐 국어책 읽어주시지 ABCD 뭐 IMO 보잉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요거는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저도 그 프라모델을 저도 팔아봤던 사람 그렇죠. 입장으로서 진짜 저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악성 재고라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 소개를 하느냐 진짜 네. 저게 포인트거든요. 정말 제가 프라모델 팔 때는 MG 뉴 건담 있죠. 네. 구판 악성 재고였어요. 그거 나 혼자 겁나 팔았어요. 박스가 멋있잖아요. 박스가 네. 어, 이 정도는 하나 갖고 네. 계시는 게 좋죠. 근데 막 그게 내부에 들어가서 얘 관절에 막 쇠가 들어가요. 막 프라모델이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단점은 조금 줄이고 그렇지, 장점을 그렇지. 굉장히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도 아 그렇구나 나도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까지 확실히 어필을 하는 게 판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이제 상술이 이제 자동차 세일즈맨들도 은근히 이런 걸 또 많이 만들긴 한데 만들다가 연결되곤 해요. 그 사람들 해준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 처음에 이제 와서 이제 경차나 소형차를 이제 생각하고 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쓱 한번 스캔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직급이 대리든 부장이든 무조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정도면 이런 소나타 한 대 정도는 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가족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급이 있는데 네. 이거를 굉장히 소비자한테 기분 좋게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하면서 막 굉장히 대접을 해주면 그 자리 바로 이제 계약이 딱 돼버리니까 그런 상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프라모델을 처음 접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프라모델을 어떻게 보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뭐야 어떻게 접했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제가 아까 알고 보면 프라모델 관련된 모델링에 관련된 건 다 해보셨어요 지금. 다 했을까? 네. 다 해보셔야지. 겪어보시고 뭐, 겪어야지, 지금 그게 다. 프라모델의 유통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게 왜 그냐면 이제 그걸 다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좋았던 이유가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고 이제 그 유통 라인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부장급 되셔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막 전화 뭐 들어와요 이러고 막 그거 왜 안 들어온대요 이러고 막 언제까지 들어와요 씨 이러고 내가 들어올 테니까 막 이러고 막 사랑해요 이러면서 아 마지막은 사랑해요 아 부장이 말잖아 이러면서 막 아 마지막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막 우리 막 알바할 때 키트 쌓아놓고 그렇게 팔고 했었고 에어쇼 행사할 때도 막 팔았었고 그렇게 했었고 이제 그걸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모형 작업 그러니까 모형 제작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막 계약직으로도 하고 근데 이제 직업이 분명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프리랜서였다가 또 웃음을 찾는 사람들 그 지금 우차사 말고 네. 옛날에 우차사 2003년에 할 때 네 초기에 그때 이제 그 메인 화면에 기차역 나오는 네 맞아요 그것도 제가 만들었고 네 그거 어. 그 전 처음에 들어갈 때도 처음에 어, 배울 때도 네, 그거 들었어요 우차사 기차역 근데 그게 이제 뭘로 만드는 홈보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액수가 얼마인데 그 때문에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가격 대비 효과를 예쁘게 할까 해서 그리고 반짝거리는 거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그냥 거기다 우겨 넣은 거예요 집 안에다가 그걸 한 일주일인가 2주 만들어가지고 들고 와서 촬영할 때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넘어가는 시겠어요. 네. 제가 그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거 했으면 나왔어요 나는. 욕심은 안 내셨네요. 아니 아. 왜냐면 만들고 나면 그거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 그래요? 너무 힘들게 만들니까. 왜냐면 이게 좀 여유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막 닥쳐갖고 2, 3일 남겨 갑자기 연락 와요. 당장 필요하니까 네. 해달라. 근데 손이 빠른 사람은 좋은데 저는 손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 생활도 막 이렇게 하다가 강사 시작하게 된 거는 한 2009년에 네. 그 모형점에서 지금 이제 네이버 앞에 계시는 이제 구판근님 대리님께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셔갖고 동작 문화센터 그러니까 저쪽 이제 보람의 공원 안에 그 문화센터인데 거기 처음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2009년에. 예. 근데 그때는 성인 수업이 아니라 애들 수업. 그때까지만 해도 프라운드는 아이들. 아이들 수업이면은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죠. 3, 4, 5학년 애들. 6학년 애들까지 있어요. 이제 고 나이 또래는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애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프라모델은 필수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 국영수에 해가지고 안 되다 보면은 한 3개월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수업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성인 수업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애들 수업은 보통 한 5시에서 한 7시는 끝나는데 7시에서 9시 이후로 이제 성인 타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오죠. 뭐 한두 명밖에 안 오고 막 이러는데 일단 끌고 갔어요. 끌고 와서 그걸 한 2년 정도 하게 되니까 은평 청소년 수련관 연락 오고 공릉 청소년 수련관 연락 오고 과천 연속관 연락 오고 해서 이제 수업이 이제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겠다고 들어간 데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을 와서 해달라. 네.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한 데는 오히려 그냥 뺀치나 오히려 더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11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제가 그랬죠. 네, 초기에 이제 11년 초에 그때가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네. AK 플라자가 그때 맨 처음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수많은 것 중에 왜 하필 프라모델입니까? 남성 고객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거에 가장 근접한 게 프라모델 아니냐 해서 이제 그때 AK 플라자를 먼저 들어가는 거였고 구로점을 하게 되니까 이제 분당점으로 또 연결이 돼요. 평일과 이제 주말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우고 간 거예요. 신세계 들어오고 뭐 현대백화점 들어오고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제 백화점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백화점으로 들어와야 수강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백화점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바로 가고 바로 맞아요. 예, 바로 있어. 네. 너무 좋더라고. 보통 백화점들이 인접해 있는 곳이 그렇죠. 네. 거기다가 수강생들은 또 주차 공짜 뭐 이렇게 3시간,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주차를 공짜 이렇게 하니까 그런 편의만 제공된다면 어, 진짜 좋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걸 하기 전에 이제 프라방이라는 데가 몇 군데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는 같이 일을 했었고 또 며칠 전에 가서 짜장면 얻어먹고 왔는데 프라방에 그걸 하면서 보니까 한 곳당 10명 이상 넘어간 데를 못 봤거든요. 한 번에? 예. 거의 아무리 주말이건 평일이건 간에 장소를 한 곳에 딱 만들어 놓으면 10명 이상이 못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해도 그러니까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보면 10명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이유가 그럼 차라리
그 유전을 뽑아서 이렇게 뽑아내듯이 여기 10명, 이쪽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7, 8개 되면은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아, 내가 홍대 수업을 하는데 저 분당 있는 사람한테 오세요 이렇게 하면 못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분당 쪽에서 하나 만들어주고 홍대도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지룡님이 지금 하셨었으니까 네. 네네네. 근데 홍대를 그때 제가 뺐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안 왔었어요. 아, 홍대 쪽은? 계속 하다 보니까 저까지 잘해봐야 많아야 5명이었네요. 네. 네. 홍대, 정확히는 홍대역 인근이 아니라 네. 그 옆에 보면 상수역이라고 있어요. 아. 거기 근처다 보니까 솔직히 좀 그렇게 인접하기 되게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길도 아니고 네, 거기로 따로 찾아갔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이고 했었는데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못 오니까 차라리 여기 접어버리고 딴 데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간 데가 이제 용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백화점으로 싹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시는 수강생들은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님 오셨을 때 그때 오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 그러니까 백화점한테 약간씩 다르긴 한데 꾸준히 뭐 1년이고 2년이고 하신 분들은 이제 할인폭이 높아지더라고요. 어 그래요? 예. 그래서 막 10% 할인 막 더해주고 거기는 뭐 5% 할인 더해주고 하는 식으로 수강료가 뭐 15만 원인데 그러니까 뭐 3개월이 15만 원인데 뭐 할인해갖고 뭐 한 10만 원을 막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좋다. 이득이지. 그러니까 중독된 거죠 이제. 아 근데 확실히 가서 만드는 거랑 집에서 혼자 만드는 거랑 이게 달라요. 그렇지. 같은 걸 만들더라도 그냥 가조림만 하러 가더라도 되게 사람이 많다는 게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오늘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없네. 에? 아니 예쁜 아가씨가 없네.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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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찍혔습니다. 찍힌 건 안 돼 이렇게 먼저. 예. 뭐 아저씨네요. 이제 빼도 없던 옛날 아저씨죠.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이거 강사를 하면서 이제 어? 이게 누구예요? 안 받아도 돼요. 이런 건 안 받아도 돼요. 이런 거 제가 좀 그렇네요. 예. 전화가 오셨는데 아, 예. 이런 건 뭐 하러 가? 어차피 이따 어디로 오라 뭐 그런 얘기니까. 아 그러면 네 그러면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자 그럼 아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네. 맞아. 네, 즉석해서 네. 질문을 받아서 좀 해도 괜찮을까요? 뭐 혹시 예 지금 여기는 여러분 정말 여기는 하비팩토리 새로 오픈한 새로 오픈한 매장의 최하층이고요. 오늘 같이 인터뷰 중인 게스트분은 이제 튜닝타임즈의 강사분 인기 자칭 인기 프라모델 강사 예, 김두현 강사님이십니다. 혹시 자칭인가요? 저긴가요? 자칭이세요. 항상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 직접 네, 궁금하신 거 이제 뭐, 프라모델 강의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프라모델의 조립이나 도색에 대해서 팁을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일단 질문을 드리자면 강의를 제가 수도권이라면 방방 보고 다니시잖아요. 막 의정부터 좀 막 아래쪽까지 다 다니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은 제일 힘든 점이라면 오고 가고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좀 모이기가 힘들다라는 거. 아, 오시기가 힘들다. 모이는 거. 저는 가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수강생들이 오시기가 특히 뭐 야근, 야식, 아니 야식이 아니라 지금 회식, 이렇게 철야 뭐 이런 걸 아하. 뚫고 오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네. 아니. 네. 그래갖고 뭐 일단은 하긴 가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는데 매주 가도 오시는 분이 달라. 그렇죠. 네, 그런 맞아, 것 때문에 맞아. 저도 한번 오기로 가니까 어쩐 땐 계시고 어쩔 때는 또 안 계시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일단 연봉 킹님의 질문인데요. 먹선 팬으로 먹선 잘 넣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나. 되도록 이제 먹선 팬을 오래 쓴 거는 쓰지 말고 처음에 샀을 때 새 걸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먹선 팬이 없다면 네. 시중에 파는 것 중에 로트링 팬이라고 있어요. 예, 예. 로트링 팬 중에 0.01mm짜리가 있거든요. 굉장히 가는 거. 근데 걔는 쓰고 바로 또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먹선 잘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먹성팬 같은 경우는 저도 팁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게 먹성팬은 말씀하신 대로 오래 쓴 거는 펜촉이 갈라져요 막. 그렇죠. 맞아, 맞아. 네, 이게 그냥 막 갈라지면 모르겠는데 붓처럼 갈라져요 막 이렇게 막 갈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작업하는 거. 네. 네. 한 번 쭉 구웠을 때. 되도록이면 좀 아껴 쓸라 하지 말고 먹성펜도 그렇게 비싼 펜이 아니니까. 그렇죠. 쓰다가 정 안 되겠다 그러면 걔는 그냥 나중에 펜으로 그냥 써버려. 맞아요, 맞아요. 차라리 새 먹성펜 하나 사서. 하나 사서. 보통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니까 저렴하잖아요. 한 3,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3,000원 하니까. 네. 이제 밥 한 끼도 3,000원이 안 되는 세상인데. 밥 한번 먹으려면 커피가 너무 비싸. 커피도 비싸요. 그러니까. 아, 커피도 너무 비싸. 커피값도 안 나오는데 진짜. 그러니까 새 걸로 사서 이렇게 그냥 받고 가시는 게 오래도. 루트린 펜이 더 비싸지 않냐는. 비싸긴 비싼데 걔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아. 아 확실히 뭐 저거보다는 오래 쓸 수 있어요. 루팅 펜은 촉이 굉장히 이게 관리만 잘해주면 거의 반영구적 써요 진짜. 제도 할 때 반영구적이면은 차라리 이것도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루팅 펜이 뭐가 단점이냐면 이제 단종되니까 좀 있으면 아. 쓰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제도 할 때 썼지만 그렇죠. 네. 제도가 많이 그게 이제 다 이제 캐드로 하니까 그니까요. 손으로 할 필요 없는 세상. 그리고 피아니카님의 질문인데. 강의하시는 곳 중에 일산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일산 쪽에서 현재 제일 가까운 데가 구로죠. 구로요? 구로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돌아야지 은평에 그 백화점 하나 있는데 예, 예. 거기서 다른 강사님이 수업을 하셨었어요. 예. 근데 그 날짜가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오셔가지고 수업이 폐강된 걸 알고 뉴카 아울렛 그쪽 게 네. NC 백화점 예, 예. 그 불광점이었는데 거기서 수업하던 게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일산은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일산 쪽에 누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봐가지고 싶어요 거기다가 예. 거기 백화점이나 뭐 그 마트에서 봐가지고 당신 여기 다 먹으시고 하고 다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또 비무대님의 질문인데요. 추천하는 건프라는? 이라는 질문. 네. 취향에 따라 갈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니요, 그냥 강사님이 추천하시는 네. 거. 강사님 네. 위주로. 네. 네. 아, 직접 네. 해보신 것 중에. 네.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에이. 아니. 그냥 궁금해하시니까. 네. 강사님. 저도 이렇게 만들어봤을 때 요즘에 그 빌더즈 애들, 네네. 건프라 빌더즈 애들 그쪽에 나오는 빌파 파이터즈 그쪽 애들 중에 요즘에 나온 거 보니까 R35도 나오고 네. 굉장히 멋진 애들 많이 나오는데 만들었을 때 부품 접고 폼 나는 녀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걔 아닌가요? 부품 접고 폼 나는 거면은 걔 조그만 애, 제일 싼 애 있잖아 SD 스타미닝이나 아니면 그쪽도 괜찮고 막 액션 자세도 잘 나오고 하는 네.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만드시는 게 좋지 괜히 막 미친 듯이 열심히 만들었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너 이거 뭐 했냐 이래 얘기 들으면 열받잖아 이게 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 애들 만들었을 때 딱 효과가 딱 있는 애들 트렌드 따라가라고 합니다. 네 트렌드 네. 아마 10월 되면 그거죠 강철의 오르페스인가요? 네 강철의 오르페스 우펀스 우펀스 그쪽으로 아마 네. 트렌드도 바꿔서 그때 되면 또 그때로 또 트렌드 그럴 바꿔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트렌드를 따라가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사르티아님의 질문인데요. 핀바이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핀바이스가 네. 뭐 있으면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구멍을 뚫을 때 이제 구멍을 뚫어야잖아요. 이게 네. 진짜 핀바이스도 없고 뭣도 없다 그럴 때는 아트 나이프로 그러니까 구멍을 먼저 딱 뚫은 다음에 돌려요 이렇게 네. 돌려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집에 이제 송곳 하나씩은 다 있을 거니까 네. 구멍을 살짝 뚫어놓고 이렇게 그놈으로 뚫고 아 그러네 처음에 핀바이스 쓰면요 네. 되게 내가 중심을 잡았는데 계속 옆으로 틀어지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아트 나이프를 살짝 파던가 살짝 파가지고 구멍 나가 이게 살짝 돌리면 구멍이 좀 나니까 네. 이따 대고 그냥 핀바이스로 핀바이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송곳으로 뚫어도 돼요 네. 확실한 꿀팁이다 이거 네. 간단한데 근데 그것도 아트 나이프로 구멍 잘못 뚫으면 엄하게 뚫려요 이렇게 아. 사선으로 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 잡는다는 느낌으로만 그렇죠. 해주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럼 송곳이 더 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핀바이스를 딱 댔을 때 핀바이스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구멍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딱. 돌릴 때 이제 수직으로 놓고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얘가 핀바이스면 네. 얘가 핀바이스면 원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딱 고정하고 이렇게 돌리는 식이니까 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다가 보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 예, 진짜, 진짜. 근데 원래 원칙은 수직으로 놓고 이게 딱 고정을 준다면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팔이 아프니까 이렇게 돌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예. 네. 진짜 이렇게 가기도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아, 진짜 저도 얼마 전에 겪었어요. 예. 저는 아직까지 써본 적이 없어서. 핀발 사지만 써보셨어요? 네, 아직. 부러진 거 고칠 때도 그렇고 되게 되게 편한 거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거 그렇죠. 같아요. 네. 부러진 거 할 때는. 네. 거기 레진 할 때는 거의 필수인 거 같더라고요. 레진 할 때는. 근데 레진 하시는 분들이 인젝션 키트를 못 만들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니까 레진에만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아... 동시에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인젝션 왜냐면... 키트를 드리잖아요. 못 해요 보면. 왜냐면 이게 레진은 덩어리잖아. 그렇죠. 덩어리 그냥 핀바이스 뚫어가지고 황통 보면 툭툭툭 해서 그냥 하나에 하나하나에 딱 통통통통통 네. 하는 건데 인젝션 아니 그 저거 뭐지 인젝션 킷 같은 경우 부품 하나하나 이렇게 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르니까 그래서 레진 잘하시는 고고수들이 의외로 인젝션 키트에서 거전하신 분들이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같은 개념인 줄 알았어요 일단 도색에선 같은 개념이지만 아니 도색도 틀려요 틀려요? 도색도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젝션 키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품 하나하나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 빼서 도색을 하고 네. 거기 마스킹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은 어차피 다 통, 네. 통이니까 진짜. 그냥 거기다가 대고 마스킹해서 그냥 도색하면 땡인 거야 하기는 프라모델 보면은 막 이제 프레임도 있다 보니까 막 접합성 없앤다고 막 내부에 C형 가공하고 막 네. 그런 분들 많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달라지겠다 그래서 레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동작은 안 돼서 그러니까 동작은 고정이 되고 가동이 안 돼서 아예 그거 되긴 하는데 디테일도 워낙 좋고 가동을 하실 분 가동을 거의 안 하시니까 그렇죠 가동을 거의 안 하시니까 디테일이 워낙 살고 그 다음에 데칼도 뭐 아니까 뭐 도색하는 것도 굳이 안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보이는 면만 한다 어차피 면면이 그 덩어리니까 그렇죠. 마스킹해서 이렇게 하는 편으로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안 보이는데도 도색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사르티아님의 질문인데 가조나 도색한 거를 돋보이게 진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네요. 일단 진열장으로 비싼 걸 사야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 대부분 보면 자기 집이 이제 좁으니까 애들 멋있게 진열을 못하고 이제 차렷자세가 되든가 칼자세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집도 넓고 진열장만 멋있으면은 아유 보면 알죠 여기. 아, 여기만 봐도 여기만 봐도 여기만 봐도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아니면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모형점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모형점 같은데 가면 진열장 멋있게 있잖아요. 네, 거기다 네. 딱 넣어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 한마디씩 해줘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그럼 멋있는 자세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때 그걸 기억을 해놓은 거예요. 장식 때는 솔직히 요즘 대세는 이케아죠? 그렇죠. 이케아 가서. 야, 여기 위에도 있던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집 근처에 이렇게 잘 아는 단골 모형점 있다 그러면은 아예 거기서 작품을 그냥 갖다 놔버리는 게. 왜냐면 그게 자기 자랑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기 이제 단골 되면은 뭐 신상품 나왔을 때 이번에도 하나 가져가야지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교류가 되다 보니까 아니, 좀,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제 돋보이게 진열을 한다는 거는 그렇죠. 사람 많이 보는 곳에 진열하는 게 딱인 것 같아요 제일 맞죠. 진짜 아무리 좋은 진열장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사실상 필요 없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눈으로 봐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거 누가 그런 했어요? 거. 그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따오는 거니까 다 돋보이는 거 다 필요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아우 재수 좋으면 야 그거 얼마에 산대 이런 연락도 오니까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옛날에 그 코엑스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딱 부스 요만하게 해놓고 하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쑥 지나가다가 이거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쓱 보니까 어떡같이 생겼는데 그 이니셜 D 데칼 붙인 차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생각해요? 이러니까 10장이요 10장?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니는 저도 예전에 매장에서 일할 때 제 거를 거기다가 많이 갖다 놨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종종 그렇죠. 손님들이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아 이거는 제 거라서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열되어 있는 거 판매하는 게 아니다 하시지.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뭐랄까 자부심? 내 거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 지금 아니 그러면 반대로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이요? 아, 지금이라면 지금도 안 팔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제 거는 이제 내 거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내가 만들었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 누가 산다 그러면은 아 이 정도의 내가 가치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치 평가만 받는 거예요. 네, 뿌듯함과 함께 약간 평가를 받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좀 팔진 않아요. 팔아야지 신작을 사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모형점에서 갖다 놓으면 내가 이걸 관리할 필요도 없고 아 맞아요. 예. 모형점이 알아서 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다 먼지가 쌀 일도 없고 예, 맞아요. 어, 거기다가 또 사겠다고 연락까지 하면 딱 그 기분 야 내가 이런 친구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분 좀 그런 게 느껴지지. 있지. 그래서 키엘님한테 그거 한번 이렇게 들고 와서 한번 여기다 전시해보라는 이유가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오빠가 와요. 이게 누가 했어요 이러면서 그러게 아,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네. 피아니카님의 질문인데요. 네. 수강 신청하고서 수업할 때 네. 수강생이 준비할 준비물은 뭐가 있나요? 일단 만들고 싶은 키트하고 키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조립도구 정도 조립도 그 조금은 뭐 니퍼나? 네 니퍼 칼 뭐 이런 그 정도? 거 아 저도 그렇게만 챙겨갔어요. 니퍼만 챙겨가서 제가 가봐서 아는데 니퍼만 챙겨가셔도 돼요. 니퍼랑 면사포 아트나이프 그 다음에 면사포 정도? 간단한 면사포 정도 키트는 안 챙겨가세요? 아니 키트 아니 키트는 원래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니까 챙겨갈 건 그냥 키트와 함께 내가 가조립할 때 쓸 도구 정도, 그죠? 그다음 네. 굳이 꼭 새 키트 아니어도 만들다 놔둔 애들도 괜찮고 하니까 네. 왜냐면 갖고 와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강사님이 준비해 주시는 건 이제 도색 관련된 그렇죠. 사포부터 신너 도료, 에어브러쉬랑 홈프레샤 다 네. 준비해서 오시잖아요. 예, 네, 다 돼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를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에어브러쉬가 있어서. 네, 그건 바꿔 끼워. 그거랑 그 다음에 도료랑 제가 쓸 도료. 왜냐면 거기 쓰시는 도료랑 제가 쓰는 도료가 틀려서 그리고 달라서 또 이제 챙겨왔었죠. 그 뭐야 한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떤 색깔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해두시면은 네. 또 그 색깔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물어보는 게 뭘 만드실래요? 네, 어떻게 칠하실래요? 네.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서 들어가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백식을 만든다 했는데 새로 이제 금색을 칠하고 싶다 그러면 금색 다 준비해 주시고 그러시니까 네. 예, 미리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끔 이제 재고가 없으면 있는 녀석들로 막 돌려요 이제. 이 색깔이 더 예쁘다니까요 이러면서 이 색 쓰세요 이 색 이러면서 뭐 이제 피아니카님께서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겠다고 아예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소문만 많이 내주셔도 돼요. 소문 키엔님 턱 도색하고 싶으시대요. 턱? 예. 하지 마요. 무턱해서 뭐 하려고요? 이건 잘 지워져요. 이거 칠해봐야 지워져요. 이거 뭐 한 오늘은 요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한 시간 반 좀 예, 넘게 했네요. 또 강사님이 또 5시에 네. 약속이 있으시다고 네, 스케줄이 다른 있으시기 스케줄이 때문에. 있으시다고 해서 뭐 요, 오늘은 요 정도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다 네. 인터뷰 다 하신 것 같고 예. 인생 얘기 또 들었잖아요. 네, 예,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예. 같고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는데 네, 아직 반밖에 안 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예. 그때 또 한 번 더 하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뭐 다음에 뭐 뒤를 털고 싶다 그러시면 털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많은데 아우 입이 막 그질거리는데 이거 말했다가는 내가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나와주신 네, 김대영 강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또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예. 꿀팁들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또 배운 거 있어요. 예. 핀바이스? 핀바이스는 저는 그 생각 못 했었거든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못 했었어요. 많이 썼는데. 예, 그런 것도 배운 거 같고. 예.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냥 방송하러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하스케이님과 함께 네, 김두영 강사님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뒤에서 또 사진 찍고 계시는데 근데 그냥 방송하면서 느꼈는데 진행을 너무 열심히 하셔. 내가 끼어들 틈이 없어. 아니 근데 뭐 할 말이 있으니까 저도 할 말이 있고 하니까 예. 인터뷰에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나도 할 아니, 말이 있고 상대방도 할 말이 있고 아니 근데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 네. 워낙에
방송 잘하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리드를 맡겨드린 거고 저는 이제 중간에서 약간씩 몸 드린 거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동 방송하는 게 이런 식으로 방송 DJ가 두 명이라서 강사님 집에서 1대1 강의도 해주시네요. 절대 못하시면 됩니다. 못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촌지겠다. 여자 아니면 안 된답니다. 정말 아저씨다. 아 대박. 뭐 촬영 또 네. 재밌게 해서 난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배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예, 진짜 여기 아, 배경이 너무 좋았어. 오늘 촬영을 보면서 그 강사님 개인 갤러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 맞아. 왜 이런 배경이었어. 주님 나중에 개인 갤러리 한번 하시죠. 아 그리고 새로 이사한 그 하비 팩토리 그 매장 탐방은요 빠르면 다음 주나 아니면 9월 중으로 9월 초쯤 하죠? 네, 초중 아니 한 1, 2주째 그쯤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아직 준비를 하셔야 된다기도 네. 하고 빨라야 이따 다음 주 말이나 돼야 돼. 근데 그것도 그냥. 빨라야지. 그렇죠. 빨라야 되는 거라 네. 여유를 좀 여기다 드리고 그렇죠. 완전히 좀 끝나야 이제 우리가 와서 좀 한가하게 하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평일에 와야 주말에 또 이제 사람 되게 많지. 평일에 또 와서 저녁 시간 때 좀 네. 한 5시, 6시 사이 그쯤 와서 편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또 있어요? 이사간 카페 혜택 있네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네 여기 이사하시느라 바빠요. 네 지금은 이사하고서 매장 꾸미고 지금 디스플레이도 아직 다 안 되어 있어요. 아직 네,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꺼내서 디스플레이도 하셔야 되고 매장 이거 꾸미는 데만 지금 전력을 쏟고 계시더라고. 저도 하이팩토리 오프라인 매장 와가지고 하이팩토리 그 대표님 사장님 처음 봤어요 오늘. 그리고 뭐 또 요 촬영은 더불어서 말씀드린 게 여기 촬영 장소 저기 해주신 이제 하이팩토리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씀 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신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언제든지 얼마만큼 이게 언제든지 하셔도 된다고만 말씀드립니다. 네, 마음껏 하세요라고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도 감사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이렇게 촬영 이렇게 좋은 곳에서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잘 꾸며져 있어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녁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일에 또 주말 지나서 평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재룡과 네, 카스케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 빠빠시.